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 어제 이어 오늘은 산업계를 살펴봅니다. 동남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도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정책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기술 개발 부족 등 대응력이 떨어지는 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자동차 내 외장재를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동남권에 들어선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은 모두 1,300여 곳.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산업 구조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친환경 미래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동남권은 관련 시장에 취약합니다. 전기차 생산에 중요한 전기전자 관련 부품 업체는 4% 정도로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 엔진 관련 업체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대부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여서 미래차 시장에 대응할 설비 투자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중소기업이 안고 가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동남권이 공동으로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울산과 부품 생산 능력이 있는 경남, 상용화 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협력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존에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CT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기술들도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 비중이 35.5%로 국내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철강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는 전국에서 관련 사업체가 가장 많은 상황.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곳에서 수입한 제품에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물릴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도 글로벌 환경 규제 정보의 신속한 제공, 그리고 금융 지원과 컨설팅 등으로 환경 규제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선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동남권의 힘을 함께 모아낼 자치단체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